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저온성 2년생 식물로 양배추와 순무 사이의 교배종인 웰빙식품 콜라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라비의 콜은 양배추를 뜻하는 독일어에서 유래하였고 라비는 순무를 뜻하는 말에서 두 단어가 파생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식용으로 먹으려고 밭에 조금 심어놨는데 유기농 채소로 특별한 농약 없이도 재배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유통에 바로 넘긴다면 한 개당 500에서 700원 정도 하는데 실제 소비자에게 가는 가격은 1-2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콜라비는 순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표면의 색이 녹색인 것과 자주색인 것 두 종류가 있고 겉표면을 깎으면 이처럼 속이 토종 무처럼 하얗게 생겼습니다. 맛은 무보다도 덜 매우면서 달고 아삭거리면서 식감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라비에는 안토시아닌, 글루코시놀레이트, 베타카로틴, 비타민C, 단백질, 칼슘, 당분, 철, 무기질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순무나 양배추, 상추 등에 비해서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C 등의 함유량이 5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특히 칼슘 함량이 풍부하다 보니 성장기 어린이가 섭취하면 골격과 치아를 튼튼하게 발육시키는데 아주 좋고 뼈가 점점 쇠약해지는 성인들의 골다공증 개선 효과에도 좋습니다. 또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발암물질을 막아주고 항암효과와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며 고혈압, 당뇨, 뇌졸중, 동맥경화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성인병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칼로리가 100g에 27칼로리여서 변비효과와 다이어트 그리고 비만 등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유방암, 위암, 방광, 간암 등에도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와 뿌리를 모두 식용하는데 줄기 부분은 주로 나물이나 샐러드로 이용하고 뿌리는 과일처럼 깎아서 먹거나 마요네즈, 케찹, 그리고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채나 물김치, 동치미 그리고 깍두기로 담그거나 상추나 양배추처럼 쌈을 싸서 먹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국거리나 죽을 써서 먹거나 녹즙처럼 갈아서 마시기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스타일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서 먹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콜라비를 구입할 때는 적당한 크기의 흠집이 없고 상처가 없는 것이 좋으며 손질할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갑상선종의 유발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있어서 갑상선이 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